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MySQL 모니터에 이런 명령을 입력해서 로컬 호스트에 해당되는 서버에 루트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서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 MySQL 서버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저 테이블이라는 곳에 이 표의 형태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표가 많아지면, 테이블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그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겨나겠죠. 바로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이 테이블이라는 것은 일종의 파일 같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파일. 자, 파일이고요. 그런데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 파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무엇을 만드나요? 이 파일들을 담는 디렉토리를 만들죠. 이렇게 파일을 담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덕분에 하나의 컴퓨터 안에 똑같은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또한 생겨날 수 있죠. 왜냐? 디렉토리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들을 묶어주는 일종의 디렉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로는 뭐가 올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의 사이트를 구축한다, 두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a.com에 해당되는 정보들, 다시 말해서 a.com에 해당되는 테이블들은 이 a.co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면 되고요. 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해당되는 테이블들은 b.co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명한 거 워드프레스 또는 뭐 제로보드 익스프레스 엔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이웹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갖게 된다 라는 그 정도 감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접속한 이 서버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현재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show, 보여주다. 뭘 보여줄까요? databases, enter. 그러면 현재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MySQL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요걸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테이블을 추가하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죠. 자, 제가 뭘 한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create,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대문자로 써주세요. 자, 대문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create database. 그리고 문법적인 것이 아닌 것은 소문자로 쓰고 문법적인 것은 대문자로 써서 좀 헷갈리는 걸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문자로 쭉 써도 상관없는데 자, open tutorials라고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됐나요? set UTF-8. 자, 이것은 우리가 입력하는 이 정보가 어떤 방식의
방식으로 문자로 기록돼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실 때도 이 의미를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예, 안전해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query OK, one row affected라고 나오죠? 그럼 성공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ow data basis enter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open 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파일을 작업하려면 그 파일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se OpenTutorials라고 하면 OpenTutoria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부터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고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리는 명령은 Open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자, 비유하자면 우리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OpenTutorials라는 이름을 정한 다음에 예, create 데이터베이스가 폴더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use OpenTutorials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것은 엑셀로 치자면 엑셀 시트 하나를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생성한 OpenTutorials라는 디렉토리에게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테이블을 만드는 거, 엑셀을 만드는 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거 비유입니다. 엑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를 꾸민 거랑 똑같은 일을 이제 우리가 MySQL에서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MySQL은 GUI로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있긴 한데 우리가 쓰고 있는 MySQL 모니터는 저거를 SQL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저런 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못 따라올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하기 전에 이거 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의 본문에 보시면 제가 미리 SQL문을 준비해 놨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올 건데 그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엄청 하찮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익히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뇌가 혹사당해요. 그러면 효율은 조금 높아질지 몰라도 내일 수업 안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에 뇌를 맡기세요. 아시겠죠? 자, 외우지 마세요. create 자, 대문자로 쓴 것은 저게 문법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소문자는 데이터고 대문자는 문법적인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자, 테이블을 생성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물결 표시 밑에 있는 놈이에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건 그레이브 액센트라는 거고 뭐 아마 발음 기호 같은 거 할 때 쓰는데 이 컴퓨터에서도 이걸 씁니다.
자, 여기다가 topic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얘를 다시, 이거 따옴표 아닙니다. 작은 따옴표 아니고 물결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왜 쓰냐면 만약에 우리가 topic이 아니라 create라고 하는 것을 테이블명으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create는 이미 이 앞쪽에 있는 것처럼 약속되어 있는 문법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명을 못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create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grave accent라는 저 키를 이용해서 저것이 이 grave accent 가운데 있는 저 텍스트가 문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엔터 치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미콜론 하고 엔터를 치셔야지 실행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아직도 편집 중이라는 얘기죠. 자, grave accent id 다시 그리고 int 11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id라고 제가 적은 것은 컬럼의 이름이고요. int는 integer를 줄임말인데 integer는 정수라는 뜻이고 수학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id는 숫자가 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not null 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id 값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행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숫자를 1씩 올려준다는 뜻인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다시 title 바차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저 title에 들어가는 정보가 100글자 안쪽의 정보다라는 뜻이에요. 100보다 많은 글자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잘려버립니다. 자, not null 됐죠? 그 다음에 description, text 저것은 이 description 컬럼에 들어오는 정보는 긴 텍스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쏘, 작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작성했느냐? 바차.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30 정도로 하고 이름도 없으면 안 되니까 not null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created date time 시간과 날짜를 의미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not null, 콤마 primary 키는 id. 자, 이것은 성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인데요. 중요한 거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InnoDB 디폴트는 UTF-8 그리고 세미콜론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명령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엔터. 자, query OK라고 뜨면 성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 테이블을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ow tables enter를 하면 우리가 생성한 topic이라는 테이블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방금 우리가 이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야, topic이란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테이블은 id, title, description, author, created라는 컬럼이 있어야 돼 라고 명령을 해서
엑셀로 치면 이런 식의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이 테이블을 만들 때는 아, 여기는 숫자가 와야 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는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문서를 편집하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유식해 보이려고. 별로 유식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4라고 적어야 될 부분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다른 걸 적어도 엑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친절해요. 자, 그런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id에다가 우리가 id에다가는 int 정수를 id의 데이터 타입으로 준 이상은 id의 숫자가 아닌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는 난리를 치고 그냥 뒤로 자빠져버려요. 즉, 입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특징은 엄격하다는 것이고 그 엄격하다는 것은 때로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테이블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정보는 반드시 id 값이 정수일 것이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사용하는 쪽에서 확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까 그 엑셀처럼 어떤 정보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정보를 사용할 때 그 정보가 정말 정수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 지저분한 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조건문 같은 걸로 체크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렇게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정확한 포맷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nonNu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저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입력을 안 시키고 정보를 입력했다. id를 빼고 나머지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면 입력 자체가 거절당합니다. 이것은 엑셀과는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정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꼼꼼하게, 복잡하게 사용하는 이유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입니다. 엄격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미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id는 1, 첫 번째 글이란 뜻이죠.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란 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볼게요. 자, 정보를 입력한다 라는 것은 행을 추가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행이니까 자, 이게 이렇게가 행이죠? 바로 행이 추가된 것은 정보가 추가된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 컬럼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가 컬럼이죠? 컬럼이 추가된다는 것은 구조가 추가된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요. 자, 방금 제가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 사이트에 코드를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insert라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insert, 정보를 테이블에 추가한다. into, 어느 테이블에 추가할 거냐면 topic이라는 테이블에 추가할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타이틀 자, 여기 있는 이 grave accent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써버릴게요. 타이틀 아이디를 제가 빼뜨렸어요. 일부러 빼뜨린 겁니다. 자, 이거 오타나면 찾기 힘드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오써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topic 테이블에
title description also created이라고 하는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id는 빠졌죠. id에는 데이터를 따로 입력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values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 괄호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적을 건데요.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앞쪽에서 title이 나왔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title이라고 title을 입력해야 돼요. 근데 입력할 때 지금 우리는 문자를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입력할 때는 따옴표를 씁니다. 단따옴표를 쓰세요. 단따옴표와 이 grave accent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자를 쓸 때는 단따옴표. 그리고 컬럼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 이런 것들을 쓸 때는 grave accent.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단따옴표. 그 다음에 제목을 한글로 적어도 되는데 한글로 적으면 나중에 한글이 깨지는 이런저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이 문제 해결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한글 깨지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트러블슈팅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영어는 깨질 리가 없어요. 자, about JavaScript. 그리고 따옴표로 닫고 그럼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JavaScript is 그리고 뭐 블라블라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auth는 egoing을 쓰고요. created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현재의 날짜를 이런 포맷에 따라서 씁니다. 2015년 4월 10일 그리고 띄우고 시간을 적습니다. 12시 20분 5초 콤마 아니 따옴표로 닫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엔터. 자, query OK, one no affected라고 나오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한 겁니다. 자, 여기는 코드를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분석해 보죠. 자, topic 테이블에 데이터를 insert하겠다라는 뜻이고요. insert할 데이터는 첫 번째 title이면 values 안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title이어야 돼요. description은 자, 여기 있는 이거야 되고요. author는 이거고 created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엔터 치면 데이터가 바로 이 topic 테이블에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정말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추가했으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명령을 써볼 건데 이 가져오는 명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주인공급이에요. 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elect. select는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별표. 별표의 의미는 곧 알게 되고요. from.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인데 topic 테이블에서 가져오겠다 라는 뜻이에요. semicolon, enter. 그러면 이렇게 topic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있는 별표는 컬럼을 의미합니다. select와 from 사이에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컬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싶은 정보가 title과 author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elect title author 어디서 가져올 거냐 topic enter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title과 author 정보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보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 입력할 때는 예전에 입력했던 걸 재활용할 수 있는데
위쪽 화살표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쭉 해서 내용을 고쳐나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타이틀은 이번에는 변수죠. variable 그리고 and constant. 자, 그리고 뭐 요거는 variable is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자신의 닉네임을 쓰세요. 자, 그리고 날짜는 뭐 조금 바꾸면 되겠죠. 시간은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엔터. 그러면 두 개의 행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select 구문을 실행을 시켜보면 옛날에 실행했던 걸 찾아서 엔터. 그럼 어떻게 됐나요? 두 개의 행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 쿼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을 붙여넣기 하셔서 그것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부어 넣으시면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select를 한번 해볼게요. 뭐 조금 입력하고 따라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토픽 이렇게 하면 토픽이란 이름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어때요? 화면이 엉망이 됐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화면이 깨진 겁니다. 예, 레이아웃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서 지금 정보가 긴 것은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을 제외한 아이디, 타이틀, 오서, created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에서 디스크립션이 빠지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id 값이 1, 2, 3, 4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대로가 아니라 제가 입력한 적이 없는데도 id 값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정의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주목할 만한 거는 auto incr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auto increment가 붙어 있는 컬럼은 여러분이 그 컬럼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행이 추가될 때마다 이 값이 1씩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자, 이런 속성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정보에서 여러분이 특정한 정보를 삭제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 행만 삭제하고 싶다면 이 행을 여러분이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데 이 행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바로 여기 있는 이 id 값이죠. 왜냐하면 auto increment로 인해서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 id의 값이 자동으로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저 id 값은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란 식별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id 값 3번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선택한 저 행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id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id를 auto increment로 지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select 자, 이전에 입력했던 거 그대로 제가 복원을 했고요. 이 뒤에다가 where id는 3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id가 3인
행, 요거죠? 요것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 실행 결과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렬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where를 빼버리면 전체 정보를 가져오는데요. 만약에 id의 정렬 순서를 큰 숫자가 먼저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정렬할 때 사용하는 order by id로 정렬을 하는데 DSC, Descendant로 정렬을 한다. 엔터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큰 숫자가 먼저 나오죠. 만약에 author로 먼저 정렬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정렬 순서가 다시 이것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법, 그 중에서 이 SQL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꼭 SQL로 제어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GUI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엑셀 다루듯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들도 내부적으로는 SQL로 결국에는 DB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SQL문을 실제로는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고, 나가버렸네요. 자, select select로 읽기를 할 때 select 그리고 from, 그래서 select와 from 사이에는 이게 뭐죠? 컬럼들이 오고 from 뒤에는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이 온다. 요 정도를 건지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까먹으면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따라오셨고 장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을 끊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리수를 뒀습니다. 예,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좀 쉬시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우리가 배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지고 온 예제 있죠? 거기서 파일을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썼는데 그 파일 같은 거 버려버리고 이제 세련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